네, 먼저 저를 강원FC에서 선택을 해주신 정은순 도지사님과 그리고 이 영표 대표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, 강원도민 여러분께 이런 인사 말씀 드리고 싶고, 지금 상당히 지금 팀이 좀썩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저는 또 이런 힘든 시기를 또 선수들과 잘 헤쳐나온 경험들이 있고, 반드시 또 우리 선수들이 아마 자신감을 가지고 잘 극복해내리라 믿고 있기 때문에 빨리 선수들을 좀 보고 싶은 마음이죠. 절대 저는 타 팀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단지 아마 좀 과도기에 있는 것 같고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현재보다는 이 강원FC를 좀 이런 큰 구단, 정말 팬들이 와서 이렇게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단으로 좀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도전 정신, 그런 게 조금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. 지금의 모습이 절대 강원FC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뭐 보여주는 게또 우리 일이니까,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또 평소에 또 이런, 신뢰 관계를 계속 유지해왔던 이영표 대표, 그런 현재가 아닌 이 강원FC의 그런 미래 희망, 그런 얘기를 제가 좀 설득을 당했다기보다 참 그게 제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나. 그런 비전을 좀 보고 제가 할수 있는 게 도와줄 수 있는 게 뭘까 고민도 했었고 깊은 그런 대화를 많이 하면서 좀 제가 마음이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우리 지도자라는 직업이 항상 이 도전. 가장 싫어해서는 입 밖에 뱉어내서는 안될 말이 포기지 않습니까? 또 이런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은 이런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.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런 데서 정말 좋은 데서 지도자 생활을 해왔는데, 뭐, 다시 한번 강원도 축구, 강원FC의 그런 큰 명문 구단으로 좀, 우리 이영표 대표랑 머리를 맞대고 하면은 저는 상당히 뭐 희망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팀을 이용하는 그런 친구들은 제가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. 정말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정말 한 경기 한 경기에 모든 걸다 바쳐야 되고 좀 그런 자세, 멘탈적으로도 상당히 강해야 되고 아마 선수들도 어떻게 했을 때 본인들이 그런 경쟁력을 보여줄지를 다 알고 있을 겁니다. 그걸 못하고 있지 않나. 16게임 중에 한 경기밖에 역전승이 없다는 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. 선수들이 그런 좀 자세. 제가 왔는데 그냥 또 지금보다 도태된 그런 팀보다 정말 더 건강한 팀을 만들어야 되고 더 희망적인 우리의 그런 내용, 결과를 또 팬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참 그런 게좀 많지 않나 싶습니다. 제가 해야 될게 있고, 선수들이 해야 될그 역할이 있으니까, 좀 그걸 명확하게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. 빨리 지난 과거를, 과거에 연연하고 제 커리어를 갖다가 믿고 과신하고 그랬다가는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마, 뭐, 좋은 상황이 올것 같지는 않고요. 저 스스로 제가 먼저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접근할 것이고, 일단 그래서 28일 날 일단 FC서울전이 아마 상당히 저도 설레이고 근데 쉽게 그렇게 물러서고 싶지는 않습니다. 28일 지금 상당히 지금 시즌 막바지에 저희 팀이 지금 이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. 그리고 또 더더욱 상대는 또 제가 몸담았던 그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빨리 내부 진단을 하고 선수들과 선수들의 자신감을 좀 끌어올리고 잘 해서 반드시 이기는 게임을 하고 싶습니다. 어떤 팀을 만들고 어떤 축구를 해야 되고 그런 걸좀 말씀드리자면은 뭐 축구라는 게 어차피 개인 스포츠도 아니고 팀 스포츠고 이게 선수의 또 이런 빨리 개개인의 장단점을 파악을 해야 되고 제가 좀 오면서, 오늘 새벽에 오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거는 16게임 중에 역전승이 단한 번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, 아, 뒷심이 좀 부족하구나.
사실 축구라는 거는 팬들도 이기고 있다가 뒤집는 그런 경기들. 예. 상당히 넘치게 팬들은 좋아하겠죠. 지도자들은 좀 그렇겠지만 약간 그런 멘탈적으로 일찍 포기하고, 예, 정말 좀 그런 뭐 데이터로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. 그래서 좀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고 진짜 본인들이 경기장에서 다 팀을 위해서 헌신하고 투혼을 보여주고 팀 승리를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다 좀 해줬으면 그런 팀을 좀 만들어가고 싶습니다. 지도자로서 가장 큰 목표는 일단은 뭐 트로피겠죠. 예. 준우승이 아닌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싶고, 예. 선수단, 개개인, 그리고 이 강원FC의 그런 구단의 그런 가치를 갖다가 좀 더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 그런, 예, 강원 욕심, 예, 그런 게 조금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. 예.